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짬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도 정착한 텐트 중에 하나, 에르젠 아닙니까? 에르젠. 에르젠에서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런 텐트가 하나 나왔어요. 자, 바로 이와지작 프로 S2예요. 2. 자, 이번 이와지작 프로 S2가 뭐가 좋냐면, 이와지작 S5는 방수가 안 됐습니다. 이와지작 프로 S2가 방수가 돼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텐트 한번 쳐보고, 기존에 있는 이와지작 S5랑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피칭부터 한번 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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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크기나 무게나 이런 게 거의 지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 S5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구성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일단은 스킨 자체가 기존 S5랑은 차원이 다르게 두껍고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빳빳하다. 아, 이런 느낌이 바로 그냥 들기는 하네요. 바로 새 제품은 아니고 한번 피칭했던 거라서 이제 정리를 잘 해두셔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폴대고요. 원래는 팩도 있습니다. 원래는 팩도 있는데 팩도 이번에 꽤 괜찮게 나왔다고 해요. 단조 팩으로 20cm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 텐트를 대여해 주신 분은 기존 팩을 그냥 사용하시느라고 그거는 놓고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사진으로. 이 구성으로는 이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플라이예요. 플라이. 이와지작 프로 S2 그 전용 플라이인데 요거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박스에 그냥 이대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따로 없대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라이너 파우치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 요거를 왜 이렇게 가방에 안 넣고 다니시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약간 요만큼 딱 요만큼 5cm 정도? 3에서 5cm 정도가 이만큼이 약간 좀 작아요, 프로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가방에. 그래서 가방이 좀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고, 기존 S5는 약간 이렇게 흐르느란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신축성도 있고 이렇게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요거 가방 역시 굉장히 좀 짱짱하다고 할까? 본체만 넣는데 추가로 이제 플라이라든지 그라운드 시트를 넣기에는 굉장히 공간이 모질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저분도 지금 이렇게 따로 이걸 가지고 다니신다, 조금 여기서 좀 아쉽습니다. 가방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라운드 시트부터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물기가 젖어 있어요. 무전 캠핑 같았나 봐. 사이즈는 똑같고요. 사이즈는 S5랑 프로2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형이나 치는 방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이 굉장히 두꺼워요. 딱 만져보는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와, 여름이 좀 덥겠는데? 볼 때는 기존 제가 쓰는 S5랑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파이라든지 이 느낌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존 S5는 여기 핀이 일자핀이었어요. 일자핀. 여기가 일자핀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포를 이렇게 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오징어 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징어 핀은 사실 혼자 치거나 이럴 때 꽂아놓고 저쪽 가서 이렇게 할 때 빠지지 않아도 좋죠. 일자 핀은 정말 여기서 하고 저쪽 가가지고 또 끼려고 그러면 또 빠져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거는 아주 칭찬합니다. 이 날씨가 지금 여러분 32도예요. 이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짱캠핑, 지금 이 시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껴보겠습니다. 볼 때. 이와지작도 그렇고 라운지 젝터나 이런 것도 그렇고 폴대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끼워놓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공간 제약이 좀 있고, 차를 옆에 두거나 이랬을 때는 차에 긁힐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가면서 넣어주세요. 슬립이 굉장히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혼자 피칭할 때 빛을 발하는 오징어 핀에다가 꽂아 주고요. 확실히 와, 이게 짱짱하네. 이야, 짱짱하네. 떼고여서 조금 짱짱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스킨 자체가 일단 굉장히 두툼하고 그래서 탄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폴대 하고 이제 여기서 세울 때에는 밀어주면서 들어주면은 이제 자립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주면서 밀고 꽂아주면 됩니다. 이와 지작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피칭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폴대 두 개로 자립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발을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스킨을 당겨서 여기 마지막 오디거 핀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됐습니다. 이제 뭐 다 세워졌죠. 자, 리치폴은 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야 짱짱하다. 이야 굉장히 짱짱한데. 와 굉장히 짱짱한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리만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와 좀 진짜 단단하긴 하다. 확실히 처음 제 이화작 처음 쳤을 때보다도 진짜 훨씬 더 짱짱하긴 합니다. 와 탄력이 엄청나네. 와 이거 안 오는데? 이거 안 오는데? 야 이거 씨, 야 이거 안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야 너무 짱짱한데? 야 이거 씨. 야 이거 힘들다 이거. 끊어질 것 같아. 이거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야 그럼 리치폴도 힘든데 이거. 리치폴 이렇게 힘든 데 있다 그러면 리치폴 뺐으니까 조금 더 당겨서. 야 그래도 힘든데 이거. 와 야 이거 진짜 짱짱하다. 어 좀 깰 뻔했어. 야 와 진짜 짱짱해. 진짜 장난 아니야. 대박. 선크림 눈에 들어갔어. 야 이렇게 되면 다시 저 리치폴이 다시 힘들겠는데. 야 리치폴이 힘들겠는데 이제.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너무 탄력 장난 아닌데? 야 팔도 짧아서. 어우. 야 이거 안 돼. 이거 고장 날 것 같아서 못 했어요. 너무 짱짱하다.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씨. 와 씨. 와 안 돼 안 돼.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가. 야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안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는데? 이야 이야 이야. 감 들렸어. 감 들렸어. 아,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안 들어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안 들어가. 야 진짜 안 들어가. 야 이거 안 되는데? 아 씨 대박이다 이거. 너무 짱짱하다 이거. 아 씨 에르젠 사랑해요. 에르젠 사랑합니다. 아 씨 에르젠 이렇게 짱짱해서 이렇게 각을 잘 살려주시려고 이거 짱짱하게 해주셨네. 이게 뭐 새 거라서 그렇겠죠. 이걸 먼저 했을 때 옆에를 먼저 넣거나 하면은 마지막 볼트를 넣기가 너무 힘드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치는 건 뭐 똑같으니까 이론적으로 똑같으니까 쉬운데 이 텐션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플라이는 사실 제가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플라이는 이렇게 우레탄 양쪽으로 우레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길 열면 우중 캠핑할 때 비가 떨어지는 걸 볼 수도 있고 밤하늘의 별을 또 볼 수 있고. 기가 막히네. 이걸 여기부터 찍찍이를 붙이는 게 낫겠네요. 네, 여기부터 찍찍이 쇼페 할 때처럼 이제 기준점 잡아주고 마지막에 저기로 당겨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플라이를 칠 때 보통은 이제 텐트가 큰 텐트를 플라이를 많이 쳐봐가지고 저는 넘기기가 힘드니까 여기 잡고 이렇게 넘기는 거를 좀 항상 플라이를 그렇게 쳤었는데 이거는 높지가 않은 그런 텐트니까 그냥 위에만 잡아주고 나서 양 옆으로 당겨서 거기다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찍찍이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찍찍이가 이렇게 세 군데 있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딱 고정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폴대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네 군데. 그리고 이 플라이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설계를 해두셨네요. 본체는 가이드라인 내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양옆에 이렇게 해서 양옆에다가 바람 불 때 가이드라인. 이건 왜냐면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어지작 그냥 S5나 이런 이어지작 단독은 사실은 날 좋은 날 그런 날이나 거의 피고 그냥 밑에다가 팩다운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플라이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부는 날 이런 거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가이란 양옆에다가 박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더 해놨습니다. 자 이제 개방감을 한번 볼게요. 여는 방법은 똑같네요. 이렇게 예, 일단은 밖에서 문 형식은 똑같아요. D문이에요. D문. 자 여기서 이제 그 S5랑 프로2랑 다른 점이 뭐냐면 S5는 이 문을 열었을 때 한 번에 오픈이 됩니다. 예, 근데 프로2는 겉문을 열었는데 안에 메쉬가 또 있어요. 이중문입니다. 이중문. 한 번 더 열어야 돼요. 왜 이렇게 귀찮겠을까? 자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열어주면 요거는 또 안에서 이렇게 말아줘야죠. 와 근데 너무 어두운데? 완전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 안경 써서 그렇지만 선글라스 꺼서 그렇지만 야 진짜 안 보이는데 너무 안 보이는데? 제가 일단 그 안에서 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쉬를 닿았을 때 이 정도입니다. 메쉬를 닿았을 때 이 정도인데 암막을 이야 장난 아니네. 지금 땡볕이잖아요. 땡볕에 엄청 밝은 그런 햇빛에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인데도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밝아 보이지만 안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한낮까지 딥슬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 위에 한번 열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위에를 이렇게 이야 이거 밑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네. 이렇게 접을 필요도 없이. 이야 이게 여러분 뷰입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는 뷰. 개방감이랑 이런 게 엄청나죠. 와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제 벤틸을 할 수 있고 개방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원하네 이제. 아 완전 한증막에 있다가 와 시원하다 이렇게. 이 스킨 자체가 진짜 굉장히 두꺼워요. 한겨울에도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이거 S5고요. 요거는 프로2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쳐봤어요. 프로2는 지금 파쇄석에다 깔았고요. 이게 이제 S5는 데크에다 이렇게 쳤습니다. 하단을 한번 보시면 하단에 좀 두 개가 좀 달라요. 이 스커트 하단이 이게 좀 마감 자체가 좀 다릅니다. S5는 이게 하나로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2단으로 지금 요만큼만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 방수 이 마감 처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아예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거고 여기도 이중으로 또 그 방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이 밑에는 아예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완전 짱짱하게 이렇게 쳐서 저는 이 부분이 다 바닥에 딱 바닥에 좀 맞물리는 그런 형태 좀 이쁘게 좀 그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에 매트라든지 이런 거 깔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설계를 좀 했다고 하네요. 바닥면들이 조금 뜬다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맞다고 보시면 된대요. 이렇게 이어지작이 앞뒤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로고가 있는 쪽 네, 로고가 있는 쪽이 앞입니다. 로고가 있는 쪽이 앞인데 저희가 로고 있는 쪽을 뒤에다 쳤어요. 보시면 이 뒤쪽이 조금 덜 떠요. 이 앞에 뜨는 게 좀 확실히 좀 들뜨긴 들떠. 뭐 이 정도 뜨는 거 들뜨는 거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매트 같은 거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들뜸 이런 것들은 원래 뜬다. 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수가 안 된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요 지퍼가 하나 있죠. 이게 숨겨진 지퍼예요. 요게 숨겨진 지퍼인데 요 지퍼를 이용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이 유문 같이 이렇게 큰 지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후에 커넥트 타프라든지 커넥트 베스티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닛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아직 언제 출시되는지 미정이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바로 에르젠도 장점이잖아요. 새로운 유닛들 계속 출시하는 게. 그래서 유닛도 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재미인 것 같습니다. S5는 보시면 이게 전기
전기선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전기선이 밖에 노출 일로 이렇게 선 넣고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원래 방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출을 이렇게 시켜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노출을 시켜버리면 방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문 바로 맨 끝에 이렇게 이쪽에 지퍼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지퍼가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선을 넣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덮어서 비 안 새게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넘친다 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제가 이와지자 S5와 프로 S2 아 이거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도 최대한 알아보고 댓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짱캠핑의 이와지자 프로 S2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짬바! Thank you.